예. 자, 이번에 26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단기 포괄 손익 계산서상 손상 차손이 70원일 때 기중 실제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우리가 묻는 말을 요래 보실 때 뭐를 생각하셔야 되나? 이러면은 이거 조금 전에 우리 했습니다. 앞 시간에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대손충당금, 기초의 대손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했다 빼야 되죠. 추가 소정액은 더해야죠. 그러고 나면은 기말에 충당금이 남잖아. 그죠? 이렇게 이걸 이용하시면 되죠. 손상 차손이 70원이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그죠? 충당금 기초에 150원 있었고, 기말에 100원 있다. 그럼 지금 묻는 게, 이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건 120원 나오겠네. 그죠? 그죠? 정답 120원이다. 31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죠, 그죠? 할인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예, 31번 문제, 예, 권한 풀어보시고. 자, 이제 그 마지막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32번 문제. 예. 손상 평가 전 매출 채권의 총 장부 금액은 22만 원이고, 손실 총 5천 원이다. 손상 차손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예.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손실률 하는 게 바로 이제 대손율이죠. 대손율 금액을 그 해설에 해서 이 하나하나 이제 계산은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되니까 일단 우리가 대손 추산액이 전체가 얼마란 말입니까? 그렇죠? 4,350원이죠, 그죠? 50원인데 장부상 손실 충당금이 얼마 있느냐 보니까 얼마 있습니까? 5천 있네요, 그죠? 더 많이 있네. 얼마? 650원하고 뭐 해야 되죠? 환을 시켜야 되잖아. 환입. 그죠? 환입 650. 3번 답이죠. 그 문제는 덩치는 커도 내용을 알고 나면은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대여금 및 수취 제공에 대한, 예, 우리 말하자면은 요 부분. 우리 기본 문제, 포인트, 키, 해설, 이론 요약하고 확인 체크 기준을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요리도 배웠잖아. 상품에, 그죠? 예, 바로 재고자산이잖아. 그죠? 재고자산, 이 부분에. 자, 우리 이제 재고자산 또, 우리 다시 또 앞으로 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본 한번 다시,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은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또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재고자산입니다. 그죠? 예, 재고자산은,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죠? 재고자산이다. 그죠? 자,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기말 실사 결과 재고자산은 100만 원 있었고, 다음과 같은 추가 자료를 고려할 때 재고자산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말 현재 우리 창고에 재고자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추가가 된게 아래 있다. 그죠? 예, 하면은, 기말에 이게 추가가 얼마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정확한 기말적으로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위탁 판매 40만 원 중에서 60%는 팔았다. 적속 운반비 5만 들었다, 그죠? 그 적속 운반비는 비용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40만 원 중에서 60% 팔았으니까 40만 원 남아있죠? 16만 원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출하해 팔았다. 그죠? 물건이 나갔죠? 운송 중인 상품이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선적지 좀 부산항에서 이미 판매된 걸로 봐야 되잖아. 다 판매된 거거든. 다 판매돼서 제외해.
원가 21만 원의 상품을 이것을 시용 판매 가격이 30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을 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1만 원짜리를 내가 요래 넘겼는데, 요 중에서 20만 원 사겠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남아있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요거는 몇 가니까 원가를 얼마고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비율이 같다. 요게 몇 프로? 70%. 얼마? 7만 원이죠. 7만 원. 그죠? 123만 원 되겠죠? 이제 재무자산의 포함과 제외, 그죠? 제외와 포함. 다음 두 번째, 예,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 미자산 보면 불포함, 도세 조건은 포함한다, 저소 보면 포함, 판매되지 않은 건, 시송 보면 매입에서 표시가 없는 거는 포함, 내 거니까 하루 판매는 모두 판매로 간주한다 그랬죠? 제외고 예탁 판매, 예탁 예약 판매 이미 판매된 거잖아, 그죠? 제외. 타치에 보관하고 있는 내 거. 다른 곳에 가는 내 거니까 자기 포함해야 되고, 그죠? 2번. 광주 상점의 재고 자산 수거에 관한 자료인데, 계속 기록법에 의한 선입, 선출법을 적용할 때 기말 재고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 정도 문제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신 있죠? 선입니다. 200개. 100원짜리 100개. 그 팔았죠? 250개 팔았다. 50개 남았네. 또 사왔네. 100개. 80개 팔았다. 50개 선입하면 그러니까 70개 남았죠. 얼마짜리가? 110원짜리. 얼마? 7,700. 기말죠. 알겠죠? 다음. 오른쪽 키. 키에 보면은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그리고 총 평균법, 매가 환원법 나오죠. 그리고 수량 결정 방법에 실제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이 있다.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실사법과 계속 기록법. 다음 3번 넘겨볼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경우에 재고 수량이 증가한다. 이 단서 조항이죠. 기말재고가 큰 것부터 그랬습니다. 아래고 키를 바로 보겠습니다. 예.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재고의 크기 순서 그랬습니다. 그죠? 선이총후죠. 매출원가형은 반대. 답 찾는 게 쉽고. 4번. 다음 자료는 12월 30일 종료된 남산에서 1년간 회계 자료인데 이익률이 30%다. 기말재고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본 문제니까. 예. 포인트 문제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기초 상품계정 T 계정이니까 이게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죠. 자, 기초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총 매입은 62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매입 운임은 더해야죠. 환초 빼야죠. 60만. 매출 1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30%니까 30만 원이죠. 기말 얼마고? 그죠? 얼마? 10만 원이요? 맞습니까? 예,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키에 보시면은 두 가지 있다. 그죠? 매출원가와 이익이 나오는 경우 있죠. 예, 아래 식고랑 여러분들 막 보시면 되겠고. 다음 5번. 한국철도 국제기준상 재고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1번. 재고자산의 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재고자산을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한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순실현 가치나 원가보다 하락하였을 경우에 순실현 가치에 대한 가격을 한다. 이게 바로 저가법이죠. 순실현 가치는 예상 판매가에서 추가 완성품과 판매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장부가에서 직접 차감 또는 평가 충당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죠? 다섯 번째, 저가법은 항목별을 적용하지만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을 한다 그러죠. 조별. 총액 기준은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5번 틀렸네요. 그죠? 예, 아래
키에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다만, 순실은 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실은 가출을 한다. 이게 저가법이죠. 저가법은 항목별로 정한다. 항목별 정의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이 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으면은 통합하여 정한다. 이걸 조별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죠? 조별 기준이고 총계 기준, 즉 총액 기준은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재고자산의 순실은 가치가 하락하여 원가가 회수되기 어려운 경우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었다면 하락하겠죠. 가치 하락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와 구시가 됐다. 판매가가 하락했다. 완성 하나 파는데 원가가 상승했다. 이러면 가치가 하락하겠죠. 예. 다음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현재 세계에 이르게 하는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그 매입원가 전환가, 기타 원가를 합니다. 취득원가의 결정 방법. 1. 첫째,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들은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원칙 개별법이죠. 개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개별 하나하나 따로따로 한다. 이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할수 없는 경우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 가중평균법이라는 것은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을 말하죠. 그죠? 예. 다만, 다 품종, 여러 가지, 품종 여러 가지. 취급하는 유통업의 경우에는 맥과 하는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매 후속 기간에, 연말에 이 말이 결산 때 순실현 가치를 재평가한다. 저가법에 따른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고, 가격 상승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다면은 그 최초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 환입액은 손실에서 뺀다. 6번.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은 평소 얼마고 감모와 평가 나왔네. 예. 자, 우리 장부, 실질, 시가. 장부가 1000원이다. 실제는 900원이다. 시가는 850원이다. 이 차이, 100억. 이게 뭐죠? 그렇죠? 감모손실. 이 차이, 50원이죠. 뭐랍니까? 그렇죠? 평가손실. 알겠죠? 그 장부금이 이거잖아. 기말 재고. 왜? 저가법이니까. 그죠? 예, 저가법. 알겠죠? 예, 그래서, 감모손실, 평가손실, 기말 재고는 가장 낮은 거예요.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6번. 장부가, 예, 50만이죠. 500개네, 그죠? 그리고 실제 수량이 400개다. 한개 원가, 1000원, 시가, 950원. 됐죠? 예. 열어주죠. 자, 주어지면 우리 이거 환산하는 거 알죠? 예. 자, 장부가, 우리가 장부와 실지와 시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장부가 500개입니다. 한개 1000원짜리죠. 얼마? 50만. 실지가 400개인데, 한개더 사왔는 거잖아. 그죠? 1000원. 40만 원. 응? 한개 시가는 950만입니다. 원 오늘 지금 몇개 있습니까? 400개 있죠? 얼마? 38만 원. 이 차이 10만 원. 이게 뭐죠? 감모 손실. 이 차이 얼마? 2만 원이죠? 평가 손실. 알겠죠? 요게 기말 재고야. 뭐 묻습니까? 평가 손실 물으면 이거죠. 정답. 2번. 그래서 그 키에 보시면은 저가법 또 나왔네, 그죠? 원칙은 항목별 기준이다. 예외가 있다. 유사하면 조별. 근데 총액 기준은 할수 없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시죠? 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재고 자산, 상품에 아주 중요하죠, 그죠? 실 많이 논다 그랬죠, 그죠? 상품에서 공부하는 거 첫째, T계정 두 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2,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두 개 하는 거. 알죠? 워낙 많이 했으면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선입, 선출법. 그리고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아시겠죠? 이따 문의 또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뭐죠? 방금 나왔던 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감모와 평가. 장부와 실제 차이, 이거는 감모, 실제 실과 차이는 평가 손실. 아시겠죠? 네 번째, 뭐죠? 기타. 요 기타에서 바로 재고 자산에 포함하느냐, 또는 제외하느냐. 포함과 제외. 하나는 뭐죠? 크기 비교.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시에 그 기말이 기말 재고의 크기 비교다. 그죠? 선, 이, 총, 후.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후, 선출법. 선, 이, 총, 후. 또 매출 원가의 크기를 묻거나 현금 흐름의 크기를 묻는 이는 반대라 그랬잖아. 그죠? 크기 반대.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섯 개 나오잖아. 그죠? 기말 재고액의 크기, 이익의 크기, 법인세의 크기는 항상 같은 방향이다. 기말이 크면 이익도 크고, 이익 크면 세금 많이 내야잖아. 법인세 크기는 항상 같다. 그죠? 근데 매출 원가의 크기와 이건 반대가 된다 그랬죠. 매출 원가와 현금 흐름 크기는 반대가 된다 하는 거 아시고. 알겠죠? 그 저끼리 한 편이래요. 한 편 묶는 거죠.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한 편. 응? 예.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크기와 현금 흐름의 크기도 한 편. 그래서 반대 방향을 한번 아시면 되죠. 요게 재고자산의 핵심 포인트다. 그죠? 그럼 재고자산에 이제 요 와서 우리 요거 확인 체크, 확인 체크, 복습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말하면은 예상 문제고 요거는 기출 문제다. 그죠? 알겠죠? 이거는 예상 문제고 기출 문제. 그걸 이렇게 이제 간추려 놨으니까 우리 예상과 기출 문제 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고자산의 확인 체크 문제네. 그죠? 1번. 다음은 12월 30일 현재 강남회사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문을 잘 읽어보세요. 포함되어 있다. 이게 제외되어 있는 게 포함, 들어있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강남의 재고자산 얼마가 감소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뺄 거, 이 말이야. 포함되어 있는데 뺄 거,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아, 뺄 거, 정말 뭐다. 거기 지금 제외시킬 거 물어봤네.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혼동이 안 되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네. 위탁 판매인데 원가에서 이익이 가산되어 있다 이랬죠. 근데 말이 40% 가산되어 있는데 이는 원가에 40% 가산되어 있다. 이익률이 40%가 아니고, 여기서만 이익률이 40% 했다면은 14,000원 곱하기 40% 해야 되죠. 그런데 원가의 40% 이익 가산되어 있다고 했으면은 원가의 40% 하는 거죠. 1 플러스 40%잖아. 그죠? 1.4죠. 이게 얼마다? 14,000원이란 말이잖아. 이해되죠? 그죠? 원가, 얼마, 원가를, 액수는 원가에다가 40% 이익 가산되어 1.4. 20% 가산하면 1.2. 이렇게. 그, 만약에 여기서 바로 그 말이 아니고 40% 이익률 이랬다면은 바로 14,000원 곱하기 40을 해야 되죠. 그죠?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요게 원가입니다. 원가. 그죠? 원가. 나눠줘야 되죠. 14,000원 나는 1.4니까 이게 얼마 나오죠? 만원 나오잖아. 원가는 만원이고 매가가 14,000원이다. 그랬으니까 이 차이 얼마? 4,000원이 뭐가 되죠?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죠? 이익. 이익 어떻게 되죠? 빼야죠.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미실은 이익. 이거 우리가 미실은 이익이라고 해요. 두 번째, 미착 상품이다. 도착, 무슨 쪽에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선적지 출하 조건, 그래. 비가 지금 가고 있는데, 요 선이 팔았으니 이거 내 거 아니죠. 제외. 도서 조건을 사왔다. 이 도서 조건 도서가 아니었잖아. 이것도 제외. 저게 제외네. 다 제외네. 그러면, 12,000도 제외해야 되고, 그쵸, 제외해야 되겠네. 그죠? 시용품, 시송상품인데, 원가는 12,000에, 잔고지 15,000에 있으니까, 거기도 미실은 이게 3,000은 포함되어 있죠. 그것도 제외해야 되죠. 그럼 제외할 거 얼마고 나오잖아. 그죠? 28,000원이다. 두 번째. 계속적으로 선입선주보입니다. 매출, 기말 매출 얼마고 물어봤네. 예, 230개. 팔았네. 10개 남았네. 또 사왔네. 또 팔았네. 180개. 10개에서 요거 90개 남는다. 그죠? 얼마짜리 남았습니까? 11원짜리 남았네. 990. 여기 기말. 팔았는 거. 팔한 거는 230개를 팔았고, 또 260개 중에 90개를 팔았으니까, 남아있으니까, 그죠? 170개 팔았잖아. 230개는 10원짜리고, 요는 11원짜리네. 요건 판매된 거잖아, 그죠? 판매된 거는 매출은 얼마? 2300. 얼마죠? 1870. 더하니까 얼마? 4170원. 요건 뭐? 매출은 그 매출원가는 4,170원 되고 기말재고는 990원.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예, 2번 답 맞습니까? 예, 3번 아, 3번 매가환원법이다. 인상이나 인상 3만 원이고 인하는 만 원이고 그리고 매출 18만 기말재고 할 수 있죠. 요걸 원가로 환원하는 문제. 그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그죠? 환원 환원법이잖아. 매가 환원법. 응? 일단 이거 보여볼게요. 보세요. 더하고, 인상 더하고, 인하 빼고, 빼고. 얼마나 옵니까? 12만원. 맞죠? 그죠? 28만원에다가. 맞네,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걸 요렇게 환원시키는데 비교치가 바로 뭐냐? 요거잖아. 요거래, 요거. 여기 평균법. 뭐, 다른 말 없죠. 평균법, 평균법. 평균법 맞네, 그죠? 평균법입니다. 맞아. 요거 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얼마죠? 30만원. 얼마? 27만원. 요쪽은 30만원이고, 요건 27만원이네? 90%잖아. 이거 90%. 얼마? 10만 8천. 여기 뭐죠? 요거 90%면 뭐? 뭐 매출원가, 그죠? 16만 2천. 뭘 묻습니까? 예, 기말 재고 얼마? 10만 8천. 아시겠죠? 그죠? 10만 8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평균법이 아니고, 막, 1이 나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평균법은 나왔는데, 몇 번 나왔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 문제 잘 보세요. 3번. 다음 자를 이용하여 저가법에 의하여, 저가법에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상에서 비교할 때 요거 인하를 제외해버려요, 인하. 제외. 요거 대 요거. 요거 얼마?
31만 원대 이렇게 비교.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요래하기 무슨 법? 적값. 간단히 요래하기 너무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세요. 강원은 7월 31일에 화재로 인하여 재고 상품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일본은 파손됐고, 파손품의 평가는 20만 원이다. 화재 손실 얼마고 묻고 있네. 화재 손실을 물으면은, 그죠? 뭐, 도난 손실, 물으면 기말 재고 묻는 겁니다. 기말, 있어야 할 기말 재고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아, 기말 재고 묻는 문제구나. 결국 이거잖아. 이 문제, 그죠? T이죠. 딱 보니까, 아래, 리얼에 보니까 원가 보이네? 오, 원가 보이네? 그죠? 그러면은, 이 상품에서, 기초, 기말, 매입, 이게 뭐, 그렇죠? 매출 원가 대하면 되죠? 원가, 이렇게. 아시겠죠? 예, 대입하겠습니다. 기초는 얼마? 120만원. 매입.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추, 매입의 누리, 매입을 빼야죠, 그죠? 빼야죠, 예. 아마 500만원이다. 다음.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야 판다 그러죠. 여기에다가 30% 가산해야 판다 매출이 되나, 그죠? 이게 매출. 원가의 30% 이익을 판다 그랬습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죠? 총 매출이 680만 원에다가 그게, 30만 원 빼고 650만 원 되죠? 그럼 나눠주면 얼마? 500만 원. 이거 얼마? 120만 원. 이게 모두 다 소요된 게 아니고 일부 파손이 됐는데 그 파손품 가치 있는 평가가 20만 원 이때 남았다 이 말이죠. 뭐냐? 손실 얼마? 그렇죠? 100만 원 되겠죠. 그죠? 100만 원. 아시겠죠? 그죠? 네. 자, 5번 문제. 우리 지금 요거 TT 알죠? 이게 뭡니까? 기초, 그죠? 이게 뭐죠? 기말, 이게 뭡니까? 매입, 이게 뭐? 매출, 그게 뭐죠? 이익. 지금 이 문제는 요거에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구하지만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바로 T 계정 이용하자는 우리 이래, 그죠? 아시죠? 대화합니다. 기초는 10만원, 기말은 25만원. 자, 이제 매입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입 보면은 53만 5천원 있는데, 그거 보니까 매입과 관련되는 거, 매입 재비용 나왔네, 더하고, 매입 할인 빼고, 매입의 누리 빼고, 그죠? 매입액에다가 매입 비용은 더하고, 매입 할인 빼고, 53만원. 됐죠? 매출. 50만 5천에서 매출 아닌 5천은 빼야 되겠죠? 그럼 50만원. 75만원에서 60만원 빼는 게 얼마? 그렇죠? 12만원. 그죠? 예, 12만원입니다. 그러면, 예.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에 다음에서 만나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으로 하게 되면은, 예, 보세요. 물가가 10원, 12원, 14원에 상승할 때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먼저 팔자고 여기 남죠. 결과적으로 기말이 크게 남네. 기말이 크다는 것은 이익도 크겠죠. 크다는 것은 세금도 많이 내야죠.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죠? 이거 다 묻는 새 맞는 거.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 일치하죠? 법인세가 많아지는 거, 전자가 아니잖아.
수입병이 잘 이루어진다. 잘안 이루어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걸 먼저 팔다 보니까, 이걸 먼저 팔아야 되죠. 채권에다가 먼저 팔아야 수입비용 대응인데, 재고자산의 현행원가와 근사하다 그러죠. 이게 채권에 돌아간 거잖아. 남는 게. 현행원가가 근사한 거는 현행, 채권에 돌아간 거래, 이건 채권. 맞죠,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 상승하면 이 기말이 큰데, 이익이 큰데, 반대잖아. 보수적으로 이익이 작아야 되잖아. 그죠? 이익이 작아야 되는데 이익이 크다 하는 게 틀렸죠. 그죠? 7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자산평가와 이익의 관계에서 어떤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이 말하면은 기말의 크기나 크기, 이익의 크기 하면은 선, 이, 총, 후잖아. 그죠? 요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이론 문제잖아. 그죠? 선입에서는 저 낮게 아니죠. 높게. 후입은 이익은 높게, 낮게. 선입은 추론 높게, 이익도 높게.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은 요거 요거잖아. 요거. 총평균법은 매출원가는 선입과 후입사, 이건 틀린 말 아니네. 이 사이 있습니다. 이 틀린 말 아니네. 그죠? 맞네. 예. 이동평균법을 채용, 요걸 채용하면은, 가전치가 주어지므로, 후입가가 아니죠. 이게, 이거가 값지, 이게. 이거, 쟤 멀잖아. 그죠? 틀렸죠. 예, 이상.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 8번부터 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요 8번을 풀고, 여러분들은 오늘 숙제 하나 뭐냐 하면은, 요 확인 체크 문제 푸시고 나서,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재고의 기출 문제.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요 8번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8번부터 풀고 기출 문제 또 풀고 나면은 다음 이제 다시 건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